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인플레이션 공포를 한층 더 키우는 물가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1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 가장 높았던 3월과 4월보다는 살짝 낮긴 했지만 여전히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잠시 주춤했던 전월보다도 0.8%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가급 등의 여파로 에너지가 5% 뛰었고 상품 도매 물가도 전월 대비 1.4% 상승했는데요. 이 도매 물가 상승분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한동안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 또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에서는 이번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상될 확률을 무려 93%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과 또 FOMC 결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전체 인력의 18%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암스트롱 CEO가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모든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체 정규직 인력이 약 5천 명인데 이 중에서 1,100여 명이 정리해고를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있을 코인 빙하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암스트롱 CEO는 10년 이상 경기 호황이 지나고 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침체가 크립토 윈터, 즉 가상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시기를 부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이 크립토 윈터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암호화폐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날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급락 후에 다시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2만 1,000달러가 깨지기도 했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위험 자산의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가 올해 배당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간밤 주가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배당금을 기존 주당 70센트에서 1.15달러로 무려 53%나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배당금은 6월 27일 이 거래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들에게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또 행동주의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주주 중시 경영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행보에 따라서 간밤 주가는 무려 29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폭 14%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의 수혜를 많이 받은 기업으로 리오프닝에 따라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흐름과 전망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 폭락 속에서도 중국 전기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전기차 대장주인 비아디는 9.11% 올랐고 리튬을 만드는 간펑 리튬은 6%, 또 장비주인 선도 지능 장비는 19%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ETF들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를 중국 정부의 정책 효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의 중심으로 전기차를 두면서 각종 보조금과 정책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5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무려 112% 증가했고 이번 달에도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에서도 2차전지주들이 좀 유일하게 살아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